모두 응답할 준비 되셨나요? 응답하라 2017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응답하라 2017의 DJ를 맡은 63기 아나운서 황지우입니다. 학우 여러분, 고연전은 잘 보고 오셨나요? 아, 고연전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경기랑 함께 고대만의 응원도 하니까 뭔가 되게 막 2002년 붉은 악마 같은 느낌? 저희 또 티들이 다 크림슨 붉은색이니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 비록 이번에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의 열기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아쉽게 졌지만 내년에는 다시 저희 고대가 꼭 이깁시다. 저는 고연전 금토일 둘 다 안 가고 토요일에 가가지고 럭비하고 축구 경기를 봤는데 와 진짜 둘 다 너무 꿀잼인 거예요. 살짝 경기가 뭐 경기 점수에 떠나서 너무 재밌어서 토요일에 가길 잘했다 진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금요일날도 재밌었겠지만 금요일까지 가면 봐야 할 경기가 무려 몇 개나 되는 거죠? 저는 다 보기엔 체력이 뭐 금요일도 봤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토요일날 아니 럭비 경기를 제가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 엄청 신기했어요. 왠지 럭비 하면은 외국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축구는 또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항상 축구는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다음 연도에도 진짜 꼭 가고 싶습니다. 다음 연도에 제가 3학년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고연전은 무조건 가는 걸로 하자고요. 네, 그리고 저번 주에는 고연전이었으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추석 연휴잖아요. 예, 노는 날 완전 많죠. 추석 연휴 때 학우 여러분들은 뭐 하시나요? 올해 추석 연휴는 10월 1일이 임시 공휴일로 되어서 무려 열흘간의 긴 연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할머니 댁에 가시나요? 아니면 친척 집에 가시나요? 혹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시나요? 저는 이번에 싱가포르로 가족 여행을 가는데 가족끼리 가는 해외여행은 처음이어서 진짜 너무 설레서 막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 한답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냐고요? 네, 자랑 맞아요. 저는 친구랑 싱가포르를 갔다 와서 제가 가이드를 이번에 맡았거든요. 그래서 일정을 짜는데 보통의 저였으면 아, 일정 언제 짜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했을 텐데 요새는 부모님이랑 같이 가니까 아 이곳에 가면 좋아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아주 즐겁게 일정 짜고 있습니다. 인사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행복한 추석 연휴 다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의 1부 코너 오늘의 핫 키워드를 시작하기 전에 노래 먼저 듣고 오실게요.
갤란티스가 부른 No Money 듣고 오셨습니다. Sorry, I ain't got no money. 아, 완전 제 상황이네요, 가사가. 진짜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제작자님이 자꾸 이렇게 노래 틀으시고 한 소절씩 저한테 시키시는데, 아, 하구 여러분, 죄송합니다. 많이 민망하네요, 노래 부르기가. 자, 근데 제가 오늘 이 노래를 틀어드린 이유는 오늘의 핫 키워드 주제가 바로 탕진잼이기 때문이에요. 탕진잼. 요새 SNS를 타고 대학생들 사이에 탕진잼이라는 소비 트렌드가 떠올랐는데요. 탕진잼이란 탕진과 재미의 합성어이자 줄임말로 요즘 욜로족이 늘어나면서 지갑이 넉넉지 않더라도 저가 생활용품점이나 디저트 카페 등에서 작은 사치를 누리면서 현금을 아낌없이 소비하게 낭비하는 행태를 말해요.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 현재의 자잘한 소비에 만족하는 것이죠. 탕진잼의 주요 품목은 주로 문구류나 인형, 넥타이 핀, 저가 화장품, 뭐 그리고 생활소품 등등입니다. 길거리 곳곳에 설치된 뭐 인형 뽑기 기계나 1,000원짜리 상품이 많은 다이소 등도 탕진잼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요. 모두 적은 비용으로도 쇼핑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탕진잼을 즐기는 세대는 주로 주머니 사정이 나쁜 2030 세대들이 대표적이라네요. 이러한 탕진잼이라는 신조어의 유행을 보면 소비자들의 소비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수 있는데요. 소비자 조사 기관인 트렌드 모니터에 의하면 충동 구매는 지양해야 할 대상이지만 충동 구매이긴 해도 내 기분이 좋아진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이 5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즉,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5명이 충동구매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수 있는데요. 사실 저도 충동구매에서 산 물품들이 조금 있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충동구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에서는 지난 1년간의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 카페, 동호회, 커뮤니티 등에서 수집한 6만 건의 빅데이터를 조사 분석해 대한민국 신인류의 출현, 호모 탕진 제머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탕진잼의 소비 행태를 세 가지 양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소비 심리에는 현재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추구하기 위한 성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탕진잼이라는 신조어는 왜 생겨났을까요?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 80%가 스트레스로 인해 홧김에 돈을 쓰고 81%가 자신의 실수로 인해 돈을 낭비했으며 71%가 외로운 마음에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오늘날의 경기 불황과 어수선한 시국을 이들 유행어의 탄생 배경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개인의 주머니 사정은 점점 나빠지는데 사람들을 만나며 스트레스 풀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자기 만족을 위한 소소한 충동 구매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불안, 불만, 불황이라는 산불 시대에 저렴한 아이템들을 다량으로 구입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고용 불안이 상시화되고 열심히 저축해 내 집을 마련하는 꿈마저 요원해졌습니다. 계급 사다리도 멀어지는 현실 속에서 당장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소비자들은 눈앞의 작은 마시멜로를 탐미하듯이 지금의 달콤한 맛을 소소하게 맛보려고 한다고 해요. 탕진잼 소비 현상과 편승하면서 최근에는 인형 뽑기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인형 뽑기 역시 적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소소한 재미를 추구하는 탕진잼 현상의 일환으로 해석이 되네요. 한 번쯤은 다들 인형 뽑기를 해보셨겠지만, 한번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힘든 중독성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죠. 혹시 립스틱 효과라는 말을 아시나요? 립스틱 효과란 불황이 깊어질수록 여성들의 입술이 붉어지는 현상입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절에는 산업별 매출 통계를 분석했었는데,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립스틱 매출은 오르는 기현상이 확인되어 경제학자들이 붙인 용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경기 불황을 느끼면 가장 먼저 사치품이라 생각되는 소비 지출을 줄이게 되는데, 수십만 원의 값비싼 화장품 아이템은 줄이지만, 상대적으로 화려하며 눈에 띄는 큰 변화를 줄수 있는 저가 아이템인 립스틱의 매출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고 하네요. 이처럼 불황기에도 저렴하면서 높은 만족도를 줄수 있는 상품이 대중의 위축된 소비 욕구를 대리만족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경기가 어렵다고 소비 욕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저비용, 고효용, 즉 가성비 중심의 소비를 한다고 해요. 실제로 화장품 회사인 에스티로더에서는 립스틱 판매량과 경기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립스틱 지수를 만들었는데요. 이에 따르면 2001년 9.11 테러 후에 미국에서 립스틱 판매량이 급증했고,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도 립스틱 매출이 크게 늘은 점을 알수 있답니다. 탕진잼이라고 불리는 소비 행태는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립스틱 효과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결국 탕진잼은 장기 불황과 불안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젊은 세대의 고된 현실을 반영했다고 할수 있을 텐데요. 작은 소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현대인들의 현명한 소비 방식이라는 의견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N포 세대, 욜로족과 같은 현재를 즐기고자 하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는 요즘, 탕진잼과 같은 방식으로 소비하는 행태가 한편으로는 악순환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 행태가 생겨난 배경을 들여다보면 더 이상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만은 없을 듯하죠. 심지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청춘들이 순간의 자극적인 쾌락에 집중하는 것은 일종의 우울증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고 해요. 오히려 이러한 개인의 작은 소비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시장을 성장시키고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탕진잼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1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 게스트 코너인 너의 생각은 에서는 게스트 분을 모셔서 탕진잼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노래 한곡 듣고 갈게요. 윤종신의 존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인 건데 우린 참 어려웠어. 잘 지낸다고 전해 들었어. 가끔 벌써 참 좋은 사람 만나 잘 지내고 있어. 굳이 내게
그래서 넌 못 참았을 거야.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엔 좋은 이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으니 그 사람 솔직히 견디. 윤종신이 부른 존니 듣고 왔습니다. 탕진잼이 정말 좋으니. 죄송합니다. 자, 이제 빨리 넘어가서 게스트분을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독일문화학과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아유, 목소리가 아주 꾀꼬리 같으신 민정씨. 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지금까지 민정 씨는 진짜 대체 언제 게스트로 나오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네요. 아, 저를요? 그럼요. 자, 1부에서 주제가 바로 탕진잼이었는데 민정 씨는 탕진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유, 알다 마다요. 제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 것이 탕진잼인걸요. 아, 제가 탕진잼에 관련한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좋아요. 네, 제가 이번 여름방학 때 친구랑 같이 태국에 놀러 갔었는데요. 네. 방콕이랑 파타야 이렇게 두 군데를 갔다 왔어요. 제대로 다녀오셨네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방콕에서 이제 짝뚜짝 시장이라고 네. 엄청나게 크고 유명한 시장을 갔었는데 저는 이제 갔으니까 아 오늘 짜뚜짝 시장에 가니까 이제 친구들 기념품을 사줘야겠다라고 네. 생각하면서 이제 갔어요. 근데 웬걸 거기서 가져갔었던 그 많은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제가 이제 약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이제 하루에 5만 원 이렇게 5만 원 정도를 가져갔었는데 네. 태국 물가가 워낙 싸니까 싼 맛에 그냥 막 이것저것 막 사들이니까 돈을 다 써버린 거죠. 아, 네. 파산하셨네요. 거의 파산 위기였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이후로는 아, 진짜 자제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다녔었는데 아니 물가가 워낙 싸니까 이제 이걸 맨날 까먹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제가 써야 할 그 한 개의 돈은 다 쓰고 마지막 날에는 진짜 쪼들리면서 아이고. 여행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거의 탕진잼 대표 주자이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네, 제가 홍보대사입니다. 아, 근데 사실 저도 뭐 항상 탕진잼이 일상인 것 같아요. 아니 왜 요새 건물 엄청 높이 큰 다이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명동에도 맞아요. 그렇고 8층짜리 있고 막 어. 아니 그래서 여기 가까운 또 대전에 있는 다이소가 거기가 4층짜리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항상 그래서 제가 대전 갈 때마다 그곳에 들리는데 또 갔다 나오면 또 다이소에서 산 물건들 왕창 이렇게 제 손에 항상 들려있곤 합니다. 다이소 진짜 끊을 수 없죠. 그니까요. 다이소가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산 물건들이 망가져도 뭐 이 가격에 쓴 거면 오래 썼지라는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 그냥 또 탕진잼을 막 실천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다이소에서 진짜 예쁜 귀걸이가 나왔길래 몇 개 샀는데 네. 다이소에서요? 네, 진짜 막 디즈니 콜라보로 해서 귀걸이, 목걸이 이렇게 나왔는데 알아요.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어요. 아, 네, 2, 3천원짜리 이런 거. 저도 그거 살걸. 그때 그거 딱 이미지 봤을 때 이뻤는데 시기를 제가 놓쳤네요. 아, 그럼 민정 씨는 탕진잼이라는 신조어가 왜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지우 씨가 앞에서 말하셨듯이 이제 여기서 치고 또 저기서 치고 이러는 현대인들이 요즘 좀 많다 보니까 작은 소비를 통해서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물론 정말 사고 싶어서 작은 소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비싼 가격대 물품을 소비하는 것은 좀 이제 겁이 나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스트레스 해소 진짜 공감되는데 아, 근데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신용카드를 못 만들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지금은 막 체크카드 쓰고 있는데 나중에 괜히 막 신용카드 만들었다가 계속 막 3개월로 끊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다가 신용 불량자가 돼버릴 것만 같아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맨날 무이자 할부 찾고 아, 저도 그래가지고 그냥 체크카드만 쓰는 게 마음 편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렇다면 지우 씨는 왜 이제 탕진잼이라는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네. 아, 게스트분이 저한테 질문하신 적은 처음인데. 아, 민정 씨가 제가 질문 드릴 때 이런 기분인가 보군요. 저도 민정 씨랑 같은 의견이에요. 아니, 스트레스를 받으면 풀 곳이 있어야 하니까 뭐 작은 소비라도
소비를 하면 기분이 좀 풀리니까 그런 걸로 푸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우 씨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네. 잠시만. 지금 다른 질문도 더 물어보고 싶은데 밖에서 네. 왜 제작자님이 시간이 다 됐다고 끝내라고 하네요. 아 진짜 맨날 이렇게 컷 언제까지? 아 다음부터는 2부 시간을 조금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할 말 진짜 많은데. 아 진짜 이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들, 탕진잼, 오늘은 탕진잼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아나운서 지우 씨와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았고요. 아유, 저도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또 꿀 같은 시간이네요. 혹시 여러분 게스트 나오고 싶으면 신청해 주세요. 홍보까지. 예. 네. 게스트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스북 페이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고대방송 페이스북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요. 메시지로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많이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민정 씨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노래는 우리 민정 씨가 좋아하는 10cm의 콘서트로 들어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6시 10분에 뵐게요. 그럼 안녕!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기 전에 그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배터리가 바닥나지 않게 조심하고 통화 상태 항상 유지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커피, 팝콘, anything 너무 부담 주진 말고 편하게 들어줘 아님 내가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믿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누구보다 특별한 너의 취향을 알아 달콤한데 슬픈 듯 아찔하게 근데 다음 곡이 중요해 볼륨 높여봐 기억나니 우리 그날 그 노래 내가 너무 진지해 보여도 웃지마 누가 봐도 완벽한 노래는 아니지만 많이 연습한 부분 너 때문에 틀리잖아 아직 나는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듣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 이 공연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어땠는지 말해줘 문자로 너무나 아쉽지만 졸린 거 이미 알고 있어 기대해줘 마지막 곡 이 중에서도 제일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듣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제일 원하는 걸 말해 어떤 노래 다시 듣고 싶어 사실 내가 원해 네가 너무 설레 잠 못 들지 모르지만 앵콜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단독 공연 가수는 나고 관객은 너 하나
이상으로 응답하라 2017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박선우, 진행의 황주였습니다. 나를 찾아온 힘이